여기부터 깨쳐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에는 귀한 몸값 귀하신 비욘세 무지개 금이 나와 있는데요. 제 베란다 거리대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비욘세 무지개 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얘도 3만원이고 얘도 3만원인데 얘는 훨씬 더 무거워갖고 색감이 이렇게 예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분갈이를 잘못했는지 이 화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분 되게 몸값 있는 화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셔서 진짜 이렇게 대접해서 키워줬는데 얘가 얼굴을 자꾸 줄여요. 사장님 말씀이 화분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예쁜 비욘세 무지개 금을 어디다가 심어줄 것인지 아주 궁금하죠? 저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갈이하는 흙이 진짜 많이 나와요. 비욘세 무지개금. 예쁘게 났으면, 어머, 났다, 어떡해. 아유, 났다, 어떡해. 얘는 이렇게 놔두고요. 쟤는 조대로 다시 심어갖고, 화분 조금 큰 데다 심어서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 이것도요, 밖에서 비를, 이번 장맛비 다 맞았던 애거든요. 여러분들 물, 이거 흙 상태를 좀 보세요. 이래요. 이게 사실은 뭐 비 많이 맞아가지고 얘 진짜 문제 있다 뭐 이런 그런 컨디션으로 안 보이잖아요. 흙을 좀 제가 사실은 얘가 너무 예뻐갖고 아 그냥 놔둘까? 아 그냥 어떡할까? 막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분갈이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맘을 먹고 분갈이를 합니다. 화분이 약간 롱근 스타일의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얼굴을 여기서 더 이상 줄이지 않았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분이 너무 작으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얘가 약간 화분이 조금 예전 사이즈랑 거의 뭐 1:1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화분을 좀 골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상 예쁜 비욘세 무지개 금 화분을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토분도 아니고 풀분도 아니네 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욘세 무지개 금 버터가 없어서 제가 폴라이트로 배수칭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배양토를 좀 넣고요. 이 비욘세 무지개 금을 넣습니다. 이 비욘세 무지개 금이 옆에 있는 도테랑한테 그 도테랑 손톱이 찔려가지고 아유 그냥 뒤에 상처를 입었어요. 도테랑 그곳이 그냥 가시 손톱을 그냥 팍 가짝 세우고 요즘에 아주 날카롭게 민보를 뿜뿜 하면서 손톱 네일 아트를 그냥 지대로 받아가지고 어찌나 매서운지 순딩순딩한 우리 비욘세 무지개 금 입장 뒤를 그냥 훌렁 찍어가지고 상처가 났다죠. 저게 공기 뿌리인지 뭐 자고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값 귀한 애들은 뭐 자고가 뭐 그렇게 쉽게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갈이 마쳤고요. 아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지금 비욘세 무지개 금은 뿌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짝꿍으로 제가 똑같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는데요. 자 이럴 때 똑같은 화분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펄라이트 비율을 펄라이트 배수층을 높입니다. 이렇게 높임 배수층을 해가지고 실제로 배양토가 들어가는 공간을 작게 해서 얘가 과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는 겁니다. 얘는 뿌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뿌리 안 털고요. 그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가도 상처가 나요. 이렇게 가도. 그대로 이렇게. 어머, 어떡해. 너무 안 어울린다, 얘. 너 어떡할래. 너 예뻐질 거지? 너 좀 커질 거지? 세상에. 지금 다부땡네 집에서 최극강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큰 화분. 화분 그 공간뿐만 아니라 무게에 대한 극한 지금 호강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비욘세 무지개 금 되겠습니다. 너 어쩔 거야? 어, 너 예뻐질 거지? 제가 왜 화분을 굳이 똑같이 했냐면 똑같은 화분에다가 해주고 싶었어요. 얘는 진짜 작은 화분에 다시 하면 다시 또 작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하, 정말 비욘세 무지개 금. 어? 5월 1일 얘가 먼저 왔는데 비욘세 무지개 금 얘도 무지개 금. 자, 비욘세 무지개 금도 분갈이 마쳤습니다. 요거는 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 문제 없고요. 아주 건조. 뿌리가 밑에 쌓여 있는 것도 없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 그 스프레이 해주는 것도 이것도 다 별로다라고 하시는 진짜 우리 유튜버님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가 맞춰서 이제 하시는 거고요. 이 스프레이만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떻게 여러분 여기 지금 물 들어가니까 얘 색깔 완전 달라지죠?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작업 타임이 많은지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제가. 자, 이렇게 비욘세 무지개 금 분갈이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